개방을 할 겁니다. 시민들한테, 네. 시민한테. 예, 왜냐면은, 우리, 그, 인천기장대가 상당히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. 예. 곳이에요, 여기가. 예. 그래서, 시민들한테 그, 모든 걸 다 공개를 해서, 기상대 최초의 그, 기상대, 뭐라고 할까, 원시적인 그런 곳이라고 할까? 예. 여기가 그, 초석이 된 거, 이게 이제, 원조죠. 처음에 이제 서울 같은 데 기상청이 생긴 그 저기가, 여기서 생겼다가 이제 서울 옮긴 거예요. 아. 이게 1904년에 생긴 거예요, 저게. 그래서 상당히 유서가 깊은 그런 그 기상대이기 때문에 인천 시민한테 그 돌려드릴 거고, 이거를. 네. 그래서 이제 저기 홍보관, 저 창고 있는 데도 상당히 좀 저게 1904년도에 지어진 그 네. 건물인데요. 문화재를 지금. 그렇죠. 문화재까지는 지정은 안 됐지만 문화재급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저 홍보 영상을 통해서 이 지역을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질 거고, 저 밑에 그 뭐야, 배드민턴장 있죠? 네네. 저기는 참 잘못 저기 했는데,